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결과물과 같이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1번 문제의 핵심은 모양을 만들고 패스를 저장한 후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파일에서 Ctrl N을 누르시고요. 위스 하이트는 픽셀로 먼저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400에 500 설정하시고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trl R과 Ctrl 다운표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 형태 참조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1급-1 사용을 먼저 해보죠. Ctrl A, Ctrl C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임시 폴더를 만든 후에 여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를 적용해보죠.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드라이 브러쉬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티스트 확장해서 드라이 브러쉬 설정하고 OK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적용 전후로는 항상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패스 모양을 만든 다음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뭇잎 형태로 패스를 그리게 되는데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선택하시고 옵션에서 패스 지정합니다. 자, 펜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리셋 툴 하시면 패스에 패스 오퍼레이션은 익스트루드,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뭇잎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참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그리셔야 돼요. 물론 동그라미는 기존에 있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 형태를 그리실 때요. 지금 약간 회전되어 있지만 회전 상태를 처음부터 그리지 마시고요. 시험지를 돌리셔서 회전되기 이전 상태를 여러분이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먼저 패스 상태에서 자, 곡선은 드래그 하시고요. 드래그 했던 기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드래그 Alt 클릭 하시고요. 곡선 부분을 조정해서 그리십니다. 다시 기준점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큰 윤곽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Alt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 정리해 주시고 Alt 클릭.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드래그 또는 클릭을 해주시면 닫힌 패스가 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펜 옆에 여러분 별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패스를 그릴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뚫려있는 부분을 또 그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엔터 한번 눌렀다가 다시 엔터 쳐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패스 패널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패스인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컴바인 쉐입을 통해서 그려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패스 활성화 해놓고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이렇게 패스를 그려 넣으면 되겠죠? 네. 자, 패스에 가서 패스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컨트롤 T를 누른 후 완성된 형태 참조하셔서요. 이렇게 회전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채워넣은 형태 참조해서 진행할게요. 아까와 같은 설정으로 먼저 그렸고요. 이렇게 곡선 형태로 패스를 먼저 완료를 해 놓으신 후에 펜툴을 사용해서 자, 기존에 그렸던 영역에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Subtract Front Shape을 클릭해서 패스를 이렇게 빠질 부분에 해당되는 패스를 각각 그려주시는 거예요. 마침 패스가 완료되면 나머지 패스는 또 새로운 패스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눌러서 설정 푸시고요. 그 다음에 원형에서 콤바인 지정하시고, 엘립스 툴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머지 쉐입 컴포넌트 클릭하셔서 OK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그려준 세 개의 닫힌 패스가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패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꺼놓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패스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자, 세이브 패스가 된 겁니다. 레이어상에서 여러분 레이어 1번에 이렇게 가시성을 꺼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가시성 켜고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 나뭇잎 모양으로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포그라운드 컬러는 여러분이 편한 컬러로 설정을 해주세요. 구별되는 컬러면 되겠습니다. 패스에 하단 보시면은요. 선택된 패스에 모양대로 포그라운드 컬러 채우기가 있습니다. 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포그라운드 컬러가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전에 명령 취소하고 자, 컨트롤 T 눌러서 회전을 해서 배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이렇게 회전한 상태에서 색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2에 패스의 모양대로 색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레이어 제목을 패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사이즈는 3픽셀 지정해 주시고요.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앵글은 120을 해주고 나머지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뭇잎 모양 패스에 스타일까지 적용을 하셨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급-2 이미지를 Ctrl A, Ctrl C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는 제가 선택을 풀어줄게요. 패스를 푸는 방법은 패스 패널 하단에 빈 공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패스와 레이어 2 경계 부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됩니다. 아래 패스에 면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위쪽 이미지만 잘라서 보여주는 효과가 바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해서 배치를 맞춰 주세요. 네.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1급-3 이미지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택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도구를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 상태로 정확하게 빨리 선택을 할수 있느냐를 파악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매직 언드 툴을 선택을 해서 비교적 단조로운 배경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dd to Selection일 때 나뭇가지 부분도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선택을 반전하겠습니다. Select Inverse, Ctrl C 해서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방향을 보시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네. Ctrl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Fully Horizontal로 뒤집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Shift를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자,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치를 해줍니다. 엔터를 누르거나 안쪽 영역 더블클릭해서 변형을 완료하시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외부 광선 효과 주시면 되겠죠.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하고요. 사이즈를 10픽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모양을 이제 찾아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는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옵션에서 쉐이프를 지정을 하셔야지 지정된 컬러대로 모양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토끼 모양을 먼저 찾아볼 텐데요. 색깔을 먼저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필 컬러 부분을 누르셔서요. 컬러 피커 클릭해서 띄우신 후에 샵 다음에 FF9933인데요. 중복되는 두 자리는 축약해서요. F93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미리 칠 컬러 설정하고 스트로크 컬러는 색상 없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토끼 형태를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는요, 애니멀에 있습니다. 애니멀스 클릭해서 토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된 모양의 종횡비에 맞게 그려집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방금 그린 모양에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 줍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마주보고 있는 작은 토끼는요, 컨트롤 J로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리 허리젠탈 하신 후에 자, 뒤집고요. 이동해서 배치하시면서 크기 조절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하신 후에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세이브 하시면서 진행하십시오. 네. 자, 이제 왼쪽 상단의 모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에서 오너먼트 장식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모양 선택해 보시고요. 네. 자, 이것도 종횡비에 맞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색상을 설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자, 여기에는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2픽셀 지정하시고 필 타입은 단일 색상입니다. 컬러 부분 지정하시고요. 네. 오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지정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세 줄이 입력이 되어 있죠? 네. 키보드에 엔터 치시면서 리턴 키죠? 줄행 바꿈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지금 문자의 설정은 에리얼 레귤러 38pt입니다. 네. 그리고 흰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왼쪽 정렬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네. 자, 클릭합니다. 허리젠탈 타입 툴을 지정하시고요. 클릭하신 후에 문자의 설정을 맞춰주시고요. 네, 여기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입니다. 3픽셀 적용할 거고요.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지정할 거고요.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컬러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해서 색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앵글은 0도로 설정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글자 배치도 한번 맞춰주시고요. 자, 작업이 완료되면 격자 가리기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저장 후에 이제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자, 이제 전송할 경로, NetPC 문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GTK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하시는 거예요. 이미지 크기가 400에 500픽셀이기 때문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퀄러티는 8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인 PST를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의 이미지 사이즈에 두개 연결되어 있을 때40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하이트는 50이 됩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netpc 문서 GTK 폴더 여시고요. 여기에 PST를 저장을 하시면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결과물과 같이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2번 문제 크기 400픽셀, 높이는 500픽셀, 해상도는 72픽셀 per inch,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Ctrl R과 Ctrl 다운표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완성 형태 참조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4번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진행할게요. 자, 작업 중인 파일은 여러분이 임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 번호 성명 다시 2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는 여러분 크로스헤치라고 하는 그물론 필터를 적용을 할 거예요. 자, 필터 메뉴 누르시고요. 필터 갤러리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필터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브러쉬 스트로크를 확장해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크로스헤치 그물눈이 있습니다. 오케이를 해줍니다. 자, 필터 적용하고 난 후에는 저장 반드시 해주십시오. 자, 1급-5번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꽃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비교적 여러분, 배경이 단조로울 때는 배경 부분을 선택해서 선택을 반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자, 이때는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면 선택 영역에 대한 설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New Selection일 때는 클릭하고 나서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선택 영역을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Add to Selection 지정해 주시고요. 톨러런스 범위도 여러분이 색상의 변하는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이 허용치도 조금 많이 넣어주시면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Add to Selection 지정해서 자, 배경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플러스 모양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 영역을 추가할 부분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확대해 가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 색연필 이미지로 하단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그렇게 정교하게 선택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반전합니다. Select Inverse, Shift, Ctrl I 하시면 되겠고요. Ctrl C로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축키 연결되는 게 뭐죠, 여러분? 컨트롤 T가 되겠죠? 네. 자, 컨트롤 T를 통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합니다. 이때 쉬프트 누르면서 모서리 잡고 드래그 하셔도 되겠고요. 옵션 바에서 W와 H 사이에 있는 링크 부분을 클릭해서 종횡비를 유지해 준 상태로 여러분이 드래그 하시거나 W나 H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서 크기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드롭 섀도우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 누르시고요.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설정을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꽃의 일부의 색상이 빨간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의 색깔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면 여러분 선택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요. 네, 선택은요, 여러분 다양한 선택으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레이어 썸네일에 컨트롤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해당 레이어에서 색상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빠르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어때요? 색깔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게 되죠. 그죠? 네. 자, 이럴 때는 다른 선택 도구의 연산을 같이 사용해서 진행하셔도 돼요.
교재에서는 폴리고널 라소토를 사용해서 다각형 형태로 저장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선택한 후에 여러분이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통해서 선택에서 빠질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에 다각형 형태로 클릭클릭하셔서요, 이렇게 선택 범위에서 빠질 부분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짧게 다각형 형태로 선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빠질 부분은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바깥 영역 빠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보정할 영역만 남겨놓고 제외할 영역에 대해서 짧은 다각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다각형 이용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 휴 세츄레이션 클릭하겠습니다. 자, 색상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출력 형태 보시고 빨간색 계열이라고 명령어에 있기 때문에 그 계열에 맞춰서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속성에서 우선 컬러라이즈 색상화에 먼저 체크를 해준 후에 색조와 채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왼쪽 편에 이렇게 붉은색, 네, 이쪽에서 지정을 하셔도 돼요. 색조는 10 지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채도는 90을 설정해서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1급-6번 이미지에 흰색을 제외한 색연필 부분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선택이 용이한 부분을 선택해서 반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보통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네. 이렇게 반전. Shift Ctrl I. 이렇게 해서 반전하시고요. Ctrl C.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색연필 색상을 보니까 뒤집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Flip Horizontal 한 후에 자, Shift 누르면서 크기 조절해서 자, 격자의 위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여기에는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7픽셀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까지 되셨고요. 이제 모양 생성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인트 브러쉬 이붓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요. 상단에 쉐이프인지 확인한 후에 자, 여기에서 등록된 곳으로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확장해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페인트 브러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등록된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은 후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네.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그린 다음에는 여기에서 빠르게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물감이 튀긴 자국을 찾아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있습니다. 하단에 튀긴 자국. 쉬프트 누르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수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이 모양 역시 어때요? 풀립 허리젠탈로 뒤집어서 배치를 하셔야 되겠죠? 네. 뒤집어서 배치하겠습니다. 네. 크기도 조정을 좀 하고요. 이펙트 적용할게요. 아우터그로우. 사이즈를 7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자, 문자는요, 여러분, 설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궁서 48포인트. 그다음에 글씨를 조금 두껍게 보일 때는 스트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스트로크에 흰색이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글씨 색상은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줄 입력인데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까지 해놓고 여러분이 글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하실 때는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허리젠탈 타입 툴이 선택되어 있을 때 클릭하고 여기에서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워프 텍스트를 클릭해서 자, 정답과 같이 글자를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래그, 깃발 모양으로 왜곡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휘어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설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 부분이 또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때도 워프 텍스트 다시 클릭해서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통은 밴드 부분의 설정만 확인을 하시는데요. 아래에 허리젠탈 디스토션, 버티컬 디스토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이나 수직으로 왜곡을 하는 방법을 여기서 지원을 합니다. 자, 정답에서는 허리젠탈 디스토션을 20%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셔야지 모양이 똑같게 왜곡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자, 스트로크 먼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요, 2픽셀이고요. 단일 컬러니까 컬러 지정한 다음에 컬러 피커에서 흰색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 코드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앙에 색상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393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더블 클릭하셔서요. 33 C를 입력해서 색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앵글 0으로 0도로 설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자, 완료가 되면 저장 최종적으로 해주시고요. 격자 가리기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PC 문서, 예. 다반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송할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두 개의 파일을 저장하셔야 돼요. 먼저 400에 500픽셀을 유지하는 JPEG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는 8을 설정하시고요. 이미지 사이즈에서 10분의 1로 크기를 줄입니다. 그런 다음,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PC 문서에 GTK 폴더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이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풀이를 위해서 1급 다시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미지를 오픈해 놓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할게요. 파일에서 뉴를 클릭해서 새로 작업할 크기를 먼저 설정해야죠. 자, GTQ 포토샵 1급의 3번, 4번은 600, 400픽셀입니다. 자, 그리고 RGB 컬러 8비트 지정하시고요.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흰색을 지정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격자의 간격은 100픽셀당 하나씩 설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 함께 열어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배경색을 먼저 지정을 한 후에 이미지를 합성을 합니다. 자, 배경색은 제시된 컬러가요. 0099C입니다. 자, 여기에서 코드값 입력하실 때두 자리씩 반복되기 때문에 빠르게 입력하실 때는 단축해서 09C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Alt Delete를 눌러서 배경색을 100% 불투명하게 단번에 채워 넣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1급 다시 7번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에서 제시된 혼합 모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노멀 부분을 누르시면 노멀부터 루미노소티까지 있습니다. 자, 문제지에서 제시한 대로 혼합 모드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라이트 지정하시고, 오페시티는 70%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의 위치를 정답 화면을 보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야죠. 저장은요, 여러분 임의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을 지정하고 파일 형식 포토샵 PSD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미 레이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포토샵 포맷이 자동으로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새롭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8 이미지를 열고요. 자, 이 이미지 역시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크기 설정을 해주셔야죠.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할 땐 무슨 키 눌러야 되죠? 네, Shift 키입니다. Shift 누른 채 조절점의 모서리에 드래그를 합니다. 자,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하실 때는요, 키보드의 키는 끝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의 키를 떼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순서가 맞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더블 클릭하시거나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가 하나씩 추가되게 되면 바로바로 저장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자, 이 이미지에는 필터가 적용이 되겠죠? 대부분의 모든 필터는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페인트 덥스, 페인트 바르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티스틱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페인트 덥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후에도 바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을 해야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미지 합성한다. 대각선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은 레이어 마스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레이어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애드 레이어 마스크 있죠? 꾹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썸네일 옆에 링크가 된채 하얀색 직사각형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이어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제목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비트 그레이스케일을 얘기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지워질 때는 우리가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설정을 확인하실 때는 아래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흰색과 검정 지정하고 스위치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자, 여기 프리셋에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베이직스의 세 번째, 블랙콤마 화이트 지정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리니어, 그리고 노멀 오페스티 100일 때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정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기본 값으로 바꿔주시는데, 자, 옵션 바에 그라디언트 툴 모양의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고요. 리셋 툴, 해당 툴만 리셋, 초기화하는 방법, 리셋 올 툴스 하면 모든 툴의 옵션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설정한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이미지에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정답 파일과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드래그하는 길이 방향에 따라서 지워지는 정도는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하얀색 직사각형의 그라디언트, 시작된 부분에 검정, 끝나는 부분에 흰색, 중간 단계 회색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레이어 마스크일 때 작업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됩니다. 간혹 레이어 썸네일이 선택되어 있을 때 그라디언트 적용하는 경우 작업 화면이 검정에서 흰색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Ctrl Z 명령 취소하고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이 레이어 마스크가 지정이 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타이틀 바에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칠각형 모양의 갈매기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개의 레이어 사이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칠각형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설정을 하도록 하죠. 자, 렉탱글 툴부터 커스텀 쉐이프 툴은 여러분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폴리건. 자, 폴리건은요, 다각형을 얘기하는데 기본 값은 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7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색상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별되는 컬러만 들어가면 되고요. 좀 전에 레이어 마스크 적용할 때 리셋을 전체에 적용했기 때문에 옵션을 보시면 쉐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쉐입, 모양 상태일 때 그리셔야지 레이어에 색깔이 채워진 도형이 그려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드래그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 주시면 종횡비에 맞게 도형이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트로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보시면 여기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획을 지정합니다. 네, 두께는요, 5픽셀을 적용할 거고요. 단일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 누르시고,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세 자리만 단축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자, 영문 입력 모드로 하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상을 보실 텐데, 자, 색깔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아래 스타일 리니어 앵글 설정하셔야 됩니다. 리니어 90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해 가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1급 다시 9번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아, 카피가 안 되었네요. 네. 네, 다시 열어서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어를 보시면은요, 폴리곤 레이어 바로 위에 붙여넣기한 이미지가 레이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가 돼야 되고요. 두 개의 레이어 경계선 사이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아래 폴리곤의 밑줄이 쫙 그어지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레이어 3이 이렇게 들여쓰기 된 것처럼 레이어 썸네일이 오른쪽으로 약간 밀려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를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기, 각도가 안 맞으면 컨트롤 T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네, 여기서는 이동하여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필름 그레인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선택된 레이어 확인하시고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 아티스틱에 보시면 여기에 필름 그레인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클릭하고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에 옵션은 그대로 설정해 놓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에는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1급 다시 10번 이미지를 열고요. 자, 여기에선 어때요? 흰 배경에서 나뭇잎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로울 때 주로 쓰는 선택 도구는 뭐죠, 여러분? 매직원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에서 선택하는 퀵 셀렉션도 가능하겠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매직원드 툴을 선택해서 배경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택을 반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막혀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선택 고스란히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셀렉트 인버스해서 선택 반전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하고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자, 크기, 각도 조정해야 되겠죠?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해 볼게요. 좀 전에는 모서리, 조절점의 모서리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셨어요. 그런데 위에 옵션 바를 보시면 컨트롤 T를 했을 때 옵션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일 부분 W, 가로, H, 세로에 대한 스케일이 크기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종횡비 유지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W나 H 중에 하나에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종횡비에 맞게 줄어드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회전도 정답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더블 클릭하시거나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우터 그로우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아우터 그로우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설정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 사항은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 다시 11번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단조롭게 흰 배경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 이렇게 음영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선택 도구는 항상 한 가지로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선택 도구가 협업이 돼서 선택도 가능하실 거예요. 네, 자, 일단 매직 원두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에드 투 셀렉션 해서 선택 영역에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배경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넘었을 때는 Ctrl Z에서 선택 상태를 이전으로 되돌리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Quick Selection 사용해서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의 크기는요. 여러분 여기서 Add to Selection 하시고요. 브러쉬는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점증적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브러쉬 크기 조절하시면서 00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선택 영역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은 Alt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포함이네요. 빠지는 부분은 Alt키 눌러주시면 굳이 옵션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반전하고요. Ctrl C 해서 복사하십시오. 그런 다음 Ctrl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른 채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제 색상을 보정을 할 텐데 정답을 보니까 어때요? 보라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고요. 뭐 소라 이미지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라 이미지를 선택해야 선택된 부분만 색상 보정이 이루어지겠죠?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 레이어 5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레이어 패널 썸네일 축소된 이미지에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투명을 제외한 픽셀로 채워진 이미지가 손쉽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라색 계열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색상 보정은요, 여러분,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휴 세츄레이션을 쓰는 방법도 있으나, 레이어일 때 레이어의 원본을 보존하면서 색상 보정하는 게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 네 번째 버튼 누르시고 휴 세츄레이션 눌러보시면, 이렇게 프로퍼티스 속성이 활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휴,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 라이트니스, 명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색상화 컬러라이즈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여기서는요. 네, 이유는 300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더불어 세츄레이션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 Hue Saturation 1이라고 해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1이라고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썸네일 모양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부분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스크가 표시되는데 흰색과 검정으로 구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퍼티스가 다시 활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눈 아이콘을 꺼보면 원본이 보존된 상태로 색상 보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눈 아이콘 끄는 것만으로 원본 이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화면에 배치를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모양은 어때요? 몇 개가 제공되어 있나요? 하나, 둘, 세 개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나침반 이미지를 먼저 찾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시고 쉐이프인지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침반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색상은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레거시 쉐입 앤 모어 온 레거시 디폴트 쉐입.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초반에 쉐이프 추가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볼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나침반 모양을 선택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모양 도구 커스텀 쉐이프로 찾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간혹 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 있으면 안 돼요. 네, 커스텀 쉐이프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여기에서 적절하게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패스 셀렉션 상태일 때 바로 이동해서 조정하고 진행하실 수도 있겠고 크기 조절 컨트롤 T 눌러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깔을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들어가서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자, 세 자리로 축약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림자 방향은 앵글을 여러 번 설정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도 조정하고 OK를 눌러 주도록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나침반 모양은 됐고요. 이제 장식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이 모양의 선택 상태를 해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도 안 보이고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표시된 것도 안 보이죠? 자, 이게 이제 해제가 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쉬프트를 눌러서 그리는 동안에, 이게 선택 해제가 되지 않으면 동일한 레이어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선택 해제하는 방법, 엔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장식 5라고 하는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장식으로 들어가겠죠? 네, 어너먼트 클릭하시면 되겠고, 마우스 오버 하시면 이렇게 이름 나오고요. 어떤 모양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는 동안에 쉬프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기 전에 이필 부분을 클릭해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린 후에 레이어에 이 사용자 지정 모양 도구에 레이어 썸네일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이곳에서 설정하시는 게좀더 빠른 설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특히 이렇게 연이어서 그릴 때는 이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여기 칠각형의 사이드에 맞게 각도를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 밖에 마우스 놓고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일 때 드래그 하셔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자, 엔터 누를 때마다 테두리 부분이 표시되거나 풀리거나 하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는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시고 베벨 앤 엠보스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5로 지정하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의 스타일은 이너 베벨 내부 경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디렉션은 업입니다. 위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뭇잎 위에 있는 모양을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풀 모양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네,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자, 찾아 들어가도록 하죠. 네이처입니다.
네, 이쪽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색상은 흰색입니다. 흰색일 때는 FFF 입력하지 마시고요. 컬러 피커 큰 사각형에 왼쪽 모퉁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흰색이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그로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세부 설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 파일 보시면서 여러분이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모형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문자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자 효과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문자의 왜곡, 워프 텍스트 지정한 건두 개죠. 그죠? 더불어 여기에서 회전된 텍스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타이틀 선택하고요. 가로 입력일 땐 horizontal type tool 수평 입력 도구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자,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설정을 보시면 궁서 36이고요. 네. 워프 텍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PC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밴드는 초기 값이 50%인데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값을 좌우로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보시면 스트로크가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 1픽셀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글자의 면에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왼쪽 칼라에 대한 설정, 교재 내용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 칼라에 대한 설정도 교재 내용대로 입력하시고, 그런 다음 리니어 90도로 색상의 방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까지 세 개의 이펙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맑은 물, 푸른 강산을 지켜주세요. 자, 도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력하실 땐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드래그 하지 마십시오. 클릭한 상태에서 완성형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 위에 옵션에서 설정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거나 찾아주시면 돼요. 도듬 20포인트, 한글 글자 조금 굵게 보이기 위해서 스트로크 지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글씨 컬러 설정되어 있는 거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워프 텍스트는요, 플래그라고 해서 깃발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 깃발의 밴드는요,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보시면 여기에 어때요? 스트로크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스트로크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웃사이드 2픽셀 적용되어 있고요. 그라디언트 적용되어 있는데 왼쪽 컬러, 그다음에 오른쪽 컬러 수도값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속성은 여러분 반복하실수록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이렇게 룰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리고 이 글자 부분도요. 네. 도듬 14포인트 지정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eautiful C라고 해서 이 글자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글씨를 입력하실 땐
자, 허리젠탈 타입 툴. 그리고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입니다. 네,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 나왔을 때 여러분 위쪽에서 이제 설정을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에리얼 레귤러 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씨 색을 클릭해서 3FF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입력하시고요.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워프 텍스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획을 지정하시고요. 자, 단일 색상입니다. 컬러 지정하시고요. 네. 컬러 피커 띄워서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컨트롤 T를 눌렀는데 이렇게 크기 조절 회전하는 옵션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라고 해서 문자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펼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부 설정에 대한 지정을 하고 싶을 땐이 캐릭터 패널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축키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엔 여러분 키패드에 엔터를 치시거나 상단에 V자 모양 클릭하셔서 완료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레이어 스타일을 발효 적용했기 때문에 OK 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커서가 글자 중에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업 중에 커서가 클릭되어 있는 거 모르시고 컨트롤 T를 했는데 이렇게 변형에 관련된 조절점이 뜨지 않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전을 하겠습니다. 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맞겠죠? 보시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더블 클릭 또는 키보드에 엔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격자 가리기 하시고 최종적인 저장을 합니다. 자, 이 최종적인 저장해 두셔야 만약의 경우 수정할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임시 폴더에 작업한 PST를 열어서 작업 진행 가능할 거예요. 네, 이제 파일의 Save As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이때는요, 어디에? 내 PC 문서. 클릭하셔서요. 연습하실 때도 이 경로 안에 GTQ 폴더 만들어 놓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G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야지만 답안 전송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땐 전송이 안될 수도 있어요. 네. 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자, JPEG은 옵션이 있습니다. 이미지 옵션의 퀄리티는 8, 하이 정도 설정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한 다음에 PST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개 사이에 링크 걸려 있으면 한쪽만 입력하면 비율에 맞게 조정됩니다. 60에 40픽셀, 72픽셀 퍼 인치라고 되어 있을 때 자,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임시가 아니고 내 PC 문서 GTQ 폴더를 찾아서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시면 3번 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이미지 제작을 위해서 1급 다시 13, 12, 13, 14, 15, 16, 17번 이미지를 열어놓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파일의 New를 클릭합니다. 4번 문제 크기는요. 단위 픽셀로 먼저 맞춰주시고요.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 레졸루션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와 눈금자를 표시를 해두시고요. 자, 4번 문제 배경색을 지정합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제시된 배경색 CCCCFF입니다. 자, 두 자리씩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세 자리로 축약해서 입력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예제 하시면서 이 부분은 익숙해져 있는 상태죠? 네. 자, Alt 누르고 Delete를 눌러주면 세팅된 포그라운드 컬러로 불투명하게 100%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1급-12 이미지를 열고 Ctrl A, Ctrl C로 전체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완성된 형태에 참조하셔서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 혼합 모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클릭하시고 상단 노말 표준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혼합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버레이 100%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저장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여러분 임의 경로에 여러분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임시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 입력해 주시고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예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스크 레이어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타이틀바 제목에도 해당 레이어 옆에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지울 땐 그라디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일 때 위에 옵션을 보십시오. 노말, 여기 리니어 그라디언트, 그리고 모드는 노말 표준, 오페스티 100%일 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세요. 1급-13번 이미지 또한 Ctrl A, Ctrl C를 눌러서 전체 선택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T를 누르게 되면 굳이 여러분이 이동 도구 Move Tool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Ctrl T를 눌러서 조절점이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이미지에는 필터를 적용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시면 됩니다.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필름 그레인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티스트의 필름 그레인 선택하고 OK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일 때, 자,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해요. 자, 지워지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남겨질 이미지 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서 합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1급-14번 이미지입니다. 자, 이 이미지는 선택할 이미지보다 배경이 심플하죠? 흰색으로 단조롭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매직 원드 툴 생각하십시오. 네, 배경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을 반전해주면 되겠네요. Inverse, Select의 Inverse입니다. 자, 그리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Ctrl T를 누르고요.
크기 조절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십시오. 모서리를 드래그 해야 가로와 세로 비율에 맞춰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쉬프트는 마우스보다 더 끝까지 눌러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위치 지정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키 누르면 여러분 무브트를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 키 이용하셔서 상하 좌우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그림자 효과 적용할게요. 자, 앵글은 해가 비치는 방향이다.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드려지니까 이 부분 설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자 효과 좋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5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단조로운 배경 부분을 선택해서 반전하는 게 좋겠죠? 네. 색상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매직 언더보다는 여러분 퀵 셀렉션을 사용하시는 게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진행하시는데 퀵 셀렉션은요, 한번 선택하고 나면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위 옵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선택 영역이 더 추가하거나 빼야 되는 상태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Alt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도 왼쪽 대괄호 눌러서 작게 설정한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세심한 선택이 가능하겠죠. 네. 이때는 이미지를 확대를 해놓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확대 축소하시는 키는요, 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누르고,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확대 축소가 바로바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정해 주시고, 화면 이동은요, 스페이스바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범위에 대한 설정을 해 주시고 나서, 자, Shift, Ctrl, I 누르시고 선택을 반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Ctrl C, Ctrl V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 Ctrl 키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클ipboard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네. 자, Ctrl T를 누르시고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합니다. Shift 누르면서 조절점 드래그 해도 되고, 옵션에서 종횡비 유지 아이콘 눌러주시고, 크기 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위치 맞춰주시고, 회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격자 참조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거나 안쪽 영역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용할 이펙트는 베벨앤 엠보스와 아우트그로우입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클릭합니다. 베벨앤 엠보스 클릭해서 사이즈를 7픽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우터그로우 클릭합니다. 이때 여러분 체크박스 클릭하지 마시고 뒤에 용어를 클릭해야 오른쪽 옵션이 같이 바뀝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1급-16번 이미지에
꽃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꽃 이미지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미지에 섬세한 영역을 지정하실 때는 여러분, 브러쉬 크기를 좀더 작게 하시면 되겠고, 방금처럼 선택이 넘쳤을 땐 Alt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꽃 이미지도 Ctrl C, Ctrl V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에서 Ctrl T를 바로 누르시고요. 네.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먼저 조정해 주세요. 상당히 작게 줄어들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전도 하겠습니다. 꽃술의 방향을 보시면서 회전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 텐데요. 이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새 이미지보다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여러분 위치 지정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위아래 배열이죠.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아래쪽에 배치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데 빠르게 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누르면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아래 레이어로, 오른쪽은 한 단계씩 위로, 맨 앞이나 맨 뒤로 보내실 때는 쉬프트도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펙트 적용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클릭합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여기에 색상 보정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 계열로 보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색상 값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답 파일 보시면서 최대한 근접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꽃 부분에만 색상 보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빠르게 투명을 제외한 색깔이 있는 부분만을 선택해 주겠죠? 자, 여기에서 조정 레이어 만들 거예요.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휴 세츄레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이 예제에서는 컬러브란스라고 해서 색상 균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 세츄레이션은 휴 색상, 색조, 그 다음에 Saturation, 채도, Lightness, 뭐예요? 명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Color Balance, 색상, 균형은 여러분 톤별로 Shadow, Mid, Highlight죠. 네, 톤별로 시안, 마젠타, 옐로우, 오른쪽엔 레드, 그린, 블루 있습니다. 네. 색광, 빛의 삼원색과 여러분 이제 색의 삼원색 해가지고 설정하는 이 색상들 있죠? 이게 이제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의 슬라이더를 어느 쪽으로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가감, 더해지거나 빼지는 작용을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컬러브런스 들어온 상태에서 아래 프리저블 루미노시티는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미드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미드톤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보다는 어때요? 파란색 계열이니까 시안으로 설정을 하겠죠. 시안 또는 사이안. 네.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0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린으로 마젠타, 그린, 색깔 변화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거 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옐로우 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섀도우를 클릭한 상태에서 시안을 마이너스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55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색상으로 보정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으로 이렇게 톤별로 보정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더 섬세한 조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해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7 이미지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새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배경을 뺀새 이미지입니다. 네. 자, 퀵 셀렉션으로 앵무새 이미지와 나뭇가지를 여기에서는 앵무새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자, 드래그 할때 선택에서 빠질 부분은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선택에 추가할 부분은 그냥 드래그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조금 세심하게 조정하실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변 색깔과 경계 부분에서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이퀵 셀렉션으로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그리듯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변형해서 배치할 때이 하단 쪽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컨트롤 C 해서 자, 작업 이미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꽤 많이 조절되겠죠. 자, 일단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가로로 뒤집어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젠탈로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하기 위해서 쉬프트 누르면서 모서리, 조절점의 모서리를 안쪽, 대각선 방향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회전해야 되겠죠? 네. 뒤집은 후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고 적용한 후에 저장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필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적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드라이 브러쉬 선택합니다. 자, 주의할 것은 드라이 브러쉬를 먼저 적용한 후에 크기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크기 조절하고 배치한 후에 드라이 브러쉬 효과, 필터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드랍 섀도우 적용하도록 합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모양 레이어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나무 형태를 먼저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여러분 적용하실 땐 어떤 모양이 어느 카테고리 안에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평소에 잘 눈으로 익혀 두십시오. 자, 네이처에 트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된 모양 비율대로 그리실 때는 반드시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해 주시고 마우스 먼저 떼 주시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 주십시오. 네, 그리고 레이어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 보니까 어때요? 선택 점들, 선들 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보면 레이어 층이 어때요? 아래쪽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단축키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눌러서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배치와 함께 여러분 크기를 더 조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크기도 더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커스텀 쉐이프 사용자 지정 모양 도구로 만든 이 레이어에 무엇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요, 위쪽 부분이 어때요? 더 자연스럽게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일 때 지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썸네일이 지정되어 있을 땐 컬러 상태와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됐을 때이 컬러 상태를 보시면은요, 이게 무채색 계열로, 예,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반드시 레이어 패널 상단, 이 도큐멘트 제목에서 레이어 마스크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드래그해서 나무 위에서 아래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리본 형태 찾아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리본 형태를 찾기 위해서 Tennis and Awards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리본 1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네. 자,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해야 비율에 맞게 그려지겠죠? 네. 컨트롤 누르시고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해서 커스텀 쉐이프를 그릴 때는요, 색상은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려놓은 이 나무 모양의 색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클릭해서 내부 그림자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수사례 선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클릭해서 속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문자 효과에 바탕 12포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네. 글씨가 작을 때는 여러분이 샤프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줄 입력입니다. 엔터 쳐서 두 줄로 입력할 때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에 여러분 이렇게 글자 텍스트 중앙 정렬 센터 텍스트에 클릭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글씨 색상은 검정색이 지정됐습니다. 검정색은요, 여러분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클릭하시면 0이 6개 입력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림자 효과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글자 부분 그대로 가져가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건 글자 입력할 때 클릭해서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드래그해서 사각형의 텍스트 박스를 만들지 마십시오. 네. 자, 이제 메뉴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보시면 글자 배치 글자 네 글자예요. 그래서 중앙에 배치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버튼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만 중앙에 버튼의 색깔만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작업을 할때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일일이 그려서 색깔 지정하고 글자도 일일이 써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이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서 복제한 후에 수정할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고로 첫 번째 교육 안내가 입력되어 있는 버튼 형태를 만들고요. 복제해서 어때요? 글자, 교육 일정 문의사항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디? 중간에 버튼 색깔을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네. 자,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복제 기능을 활용할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버튼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디드 렉탱글 툴 선택합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레디우스는 모서리가 둥근 정도입니다. 여기에선 10픽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요, 벌써 바꿔주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린 다음에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상단에 배치하도록 할게요.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치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이펙트는요, 스트로크를 적용하겠습니다. 1픽셀 적용되고요. 제시된 컬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 형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자, 호리젠탈 타이틀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교육 안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요, 글림 14포인트 샤프. 작은 글자를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글씨 컬러 지정해 주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흰색 2픽셀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버튼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여러분, 이 버튼하고 글자의 정렬을 맞춰줘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는요, 자, 무브 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버튼 선택되어 있죠? 라운디드 렉탱글 툴 선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교육 안내까지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두개 레이어가 동시에 선택된 거예요. 자, 이때 Move Tool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정렬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rizontal 가로 센터에 Align Horizontal Centers를 클릭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되어 있고 정렬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두 개의 세트를 여기에서 어떻게 복사해서 배치하면 되겠죠? 네. 복사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아, 컨트롤 C, 컨트롤 V 말고요. 드래그 하면서 복제할 땐 보통 Alt 키를 누르죠? 네. Alt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해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화살촉이 검정색, 흰색 두 개가 겹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 드래그하면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스냅이 걸려 있어서 반듯하게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강제로 스냅을 걸 때는 어떻게요?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다가 쉬프트도 나중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 떼고 키보드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다가 나중에 쉬프트까지 눌러주시고, 네. 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간격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글씨 더블 클릭해서 교육 일정. 키패드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글자 더블 클릭해서 문의사항.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중앙의 버튼 색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버튼 빠르게 선택할 땐 Move Tool 이동 도구의 옵션에 Auto Select 자동 선택에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선 그룹이 아니고 레이어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Rounded Rectangle Tool 로 그린 레이어가 지정이 됩니다. 카피되는 거에 따라서 뒤에 카피 뭐 이,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카피죠.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네. 자, 중간 버튼의 색상 바꿔주시면 됩니다.
영문, 입력 모드로 설정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펜 도구를 사용해서 모양을 그리고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저장합니다. 펜 도구 선택합니다. 펜툴 지정하겠습니다. 자, 펜의 기본 옵션 값은 패스입니다. 펜으로 모양을 그리면서 색깔이 지정된 상태로 레이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옵션 바에 쉐입 모양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색상 미리 지정하실 땐 이곳을 클릭해서 예, 나와 있는 색깔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자, 코드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실 땐이 스펙트럼 모양의 네모 부분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입력을 해 주시면 정확한 값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시된 모양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격자 참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펜 모양은 처음에 펜 옆에 별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별표가 없는데요. 펜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캡슐락 켰습니다.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 십자 모양이 나옵니다. 뭐 정교한 작업하실 때는 이걸로 하셔도 돼요. 조금 더 익숙해졌을 때는 이걸로 하시고요. 펜을 초반에 사용하실 땐펜 옆에 이 별표 있거나 동그라미, 슬래시, 뭐 꺽쇠 모양, 다양한 모양들이 보입니다. 이 모양들을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보다 바깥쪽으로 나와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점을 찍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곡선을 그리실 때는 드래그 합니다. 자, 연결해서 그립니다. 드래그 합니다. 자, 양방향으로 여러분, 무엇이 핸들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다음으로 갈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번 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보시면. 자, 여기서 뾰족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휘어져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양방향 핸들에서 한쪽 방향 핸들을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자, 키포인트예요. 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Alt. Alt 누르고 클릭하는 거예요. 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해서 다음 곡선 방향 진행해 주시고,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해서 다음 곡선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연결되어 있는 곡선의 곡률이라고 하죠. 방향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곡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직선 작업으로 연결할 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수월한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점을 선택해서 드래그 하셔도 패스를 지금 그리고 있는 모양 있죠? 이 모양에 대해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 상태와 같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래그 하시고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하시고요. 곡선 연결해서 그리시고 다시 Alt 누르고 먼저 드래그 했던 점에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진 점에 드래그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네. 드래그, 그리고 Alt 누르고 클릭.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났을 때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셔서 완벽하게 닫힌 패스라고 합니다. 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 주시면 완성된 후에도 여러분이 이 펜툴로 그린 모양 있죠? 이 모양들에 대한 편집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펜툴은요, 여러분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서,
네, 많이 익숙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조금만 다듬어 줄게요. 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그림자 여과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드랍 섀도우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J를 눌러줄게요. 네, 컨트롤 J는요, 여러분, 레이어가 그대로 복제되는 겁니다. 적용된 이펙트 그대로 있는 상태로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 J는 레이어에 뉴 클릭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잔축키입니다. 자, 여기는 쉐이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쉐입 레이어 비어 카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컨트롤 J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보시면 색깔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죠? 그러면 아래 있는 원본 있죠? 쉐이프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네. 자,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색깔을 먼저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에 결과가 조금 이상하다 했더니, 다시 이 부분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한 부분이 잘려져 있네요. 네, 컨트롤 J 했습니다. 네, 위쪽은 흰색, 아래쪽을 네,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배치를 내려보고 위치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시티는 70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반복적인 형태가 있다 그러면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 사용하십시오. 아까 버튼하고 글자는 컨트롤 눌러서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했고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때요? 컨트롤 J라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여기 보니까 색깔이 바뀌어 있네요. 네. 자,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때요? 이 날개 모양 위쪽에 흰색 날개에 패턴이 적용된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네,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은요. 자, 패턴이 만들어진 파일을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두 개의 모양 커스텀 쉐이프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은요, 자, 레이어 속성 보시면 아래 두 개의 레이어만 있지, 아래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통 저희가 정답 파일을 만들 때, 새로 열 때, 어때요? 화이트로 설정해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경색을 집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맨 아래 백그라운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두 개만 있고요. 이렇게 회색 격자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회색 격자는 포토샵의 레이어 투명 속성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투명한 가운데 두 개의 모양이 그려진 상태로 패턴 정의를 해야지만 이렇게 정답 파일에 패턴 적용할 때 어때요? 아래쪽에 색상이 비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새로 여실 때요. 50에 50픽셀로 열었습니다. 이 크기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다반 파일에서 여러분 눈금자가 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모양이 반복되는 이 구간을 사각형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50픽셀 영역 안에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50, 뭐 가로는 60에 세로는 40픽셀 정도더라. 그러면 그때는 60에 40픽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2픽셀 퍼 인치 동일하게 해상도 지정해 주시고 RGB 컬러 8비트 맞습니다. 다만 백그라운드 콘텐츠를 트랜스페어런트 투명으로 설정을 해야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 모양 외에는 투명하게 비치는 상태가 되겠죠. 이 부분 혼동되지 않으시죠? 네. 오케이 해서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크기 굉장히 많이 키워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부분은요. 이 형태는 뭐예요, 여러분? 새죠. 새. 자, 애니멀스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클라우드 원 해서 네이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찾아서 쉬프트 누른 채로 위아래 배치하시고요. 색상도 교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하셨으면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 정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패턴 정의 패턴의 이름은 새와 구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닫으시고요. 네. 작업 이미지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레이어를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현재 레이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새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레이어는요. 패턴이라고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패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레이어 만들어서 패턴 정의하셨고요. 패턴 채울 땐 Edit에 Fill, 7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패턴 지정하시고 커스텀 패턴. 사용자가 만든 패턴에서는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패턴은 맨 아래에 있고 마우스 오버 했더니 새와 구름이라는 패턴 이름과 함께 자, 50 곱하기 50 해서 어때요?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렌딩, 노멀, 오페시티 100%, 프리저브, 트랜스페어런시 체크 해제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패턴이 이렇게 전체 레이어에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때요? 하얀색 날개 형태 안에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위아래 이렇게 서로 겹쳐서 배치가 돼야 되고요. 두개 레이어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게 클리핑 마스크죠. 밑줄 그어진 Shape on Copy에 어때요? 그 부분과 겹치는 패턴만 화면에 출력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투명하게 처리되는 거죠. 자, Alt 눌러서 다시 클릭하면 클리핑 마스크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으로 특정 영역에만 패턴이 출력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패턴 레이어의 오페시티 역시 7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패턴 정의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정의하고 적용한 후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을 합니다. 자, 이 패턴은 지금처럼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하는 예제도 있지만 여러 개의 모양에 동시에 패턴을 적용할 땐 선택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예제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찾아서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자 효과 지금 두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듯하게 가로로 입력되어 있고 하나는 두줄 입력인데 어때요? 워프 텍스트가 적용이 된 거죠. 자, 글자는 입력하실 때 호리젠탈 타입들 선택하시는 거 맞겠고요. 마우스 클릭해서 완성형 텍스트 나왔을 때
여러분, 속성을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Times New Roman 폰트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이 TIM 입력해서 폰트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Regular 43포인트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글자에 Gradient Overlay와 Drop Shadow, 그 다음에 Stroke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지정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를 사랑하는 클래스 해서 아래 버전까지 입력을 하시는데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 바탕 20포인트 스트롱. 한글을 조금 더 굵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맞춰주기 위해서 이 텍스트 중앙 정렬, 텍스트 센터 텍스트를 지정을 하시고 제시된 칼라 설정한 후에 두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줄 입력할 때 엔터 쳐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래그. 깃발 모양으로 스타일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는 40%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하셔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레이어 스타일 부분은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격자 가리기 해주시고요. 자, 최종적인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를 통해서 임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최종적인 저장본입니다. 우리가 답안 전송하기 위해서 내 PC 문서를 찾으시고요. 여기에 GTQ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저장 규칙, JPEG입니다. JPG 지정하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퀄리티는 8 지정하고, OK 눌러주겠습니다. 자, 8 이하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은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분의 1로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60에 40픽셀로 지정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어디에? 내 PC 문서. GTQ에 저장을 하십니다. 이때 PSD, 포토샵 폼의 레이어와 속성 다알수 있는 상태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